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잠깐 발언을 좀 해주세요. 시간 중단해주세요. 이런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알려가지고 협의를 하게.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씨가 김여정 씨가 탄핵 뭐 어쩌고 운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뭐 좀 예스 노만 해주세요. 뭐 정북이나 친북으로 이걸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 해서 이제 제가 됐습니다.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야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어제 윤석열 탄핵 2차 청문회는 언론에서도 최재형 원맨쇼가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어제 오후 검찰에선 김건희 씨의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슬슬 무혐의 쪽으로 마무리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건 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압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듯이 김건희, 최은순 씨를 비롯해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부 불출석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용산, VIP만 보란듯이 실컷 깽판치다 오히려 눈살만 찌푸리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한 영상이 담기엔 너무 길어서 나눠가지고 올릴 예정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간다는 목표도 영부인 아버지 안다고 주장하면서 사진 보내다가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하시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묻는 말을 답변하세요. 중단해주세요. 용산을 들어간 중단해주세요. 용산을 들어가는 목표도 주민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있자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하는 거고요. 잠깐 발언을 좀 해주세요. 시간 중단해주세요. 북한을 몇 번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죠? 숫자는 내가 숫자를 왜 밝히지 않습니다. 자주 많이 가셨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혐의 없음으로 다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이 된 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수사를 하신 걸 알고 있어요. 호의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민족통신이라는 매체의 편집위원이 맞습니까? 민족통신입니다. 민족통신. 민족통신은 인터넷 사이트고 재미 친북 활동가 노길남 씨가 만든 웹사이트죠. 친북 매체로 규정돼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 맞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친북 성향이 강한 그런 그죠. 자, 다음에 우리 증인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매체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그런 언론이 있고.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자,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철저히 보장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예. 거기도 513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예, 그 정도 얘기하셨나요? 확인을 해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인민들의 사회구조에서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영성화된 정서의 사상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죠? 글쎄요, 저 책은 공동저서라서 저는 북한의 종교 부분만 아닌가요? 얘기했습니다. 예. 제 관할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뜬 거는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본인이 하신 말씀 맞나요? 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김일성 주석은 단군릉을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중에 과로사에서 운명했고 김정일 그 저거를 보면은 국민들 정서에 상당히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옳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저는 북을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그런데, 조사를 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런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을 보고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씨가 김여정 씨가 탄핵 뭐 어쩌고 운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많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뭐 좀 예스 노만 해주세요. 예, 예. 뭐 종북이나 친북으로 예. 이걸 몰아가고 물타기를 예. 한다 해서 예, 이제 예, 제, 됐습니다. 예, 제 발언 시간이니까요.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셨죠? 우리 저 여사님 찾아뵐 때 미국에서는 예. 언더카바라고 그럽니다. 언더카바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그럼 그 언론인으로서 찾아뵈신 거예요? 언론인으로? 대통령의 보호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는 아닙니까? 그때는 언론인이고 성직자고 제가, 누구고 모든 예. 시민은. 부정부패를 신고할 부정부패가 수 있는 의무가 대한민국에는 900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네.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분의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단정을 해서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네. 네, 시간 지났습니다. 네? 예, 청탁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잖아요. 발언을 중지합니다. 발언을 중지합니다.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발언 중에 김여정 하명성 청문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무슨 근거로 얘기해요? 근거를 대세요. 여보세요. 이게 먼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됐어요. 지적할 가치도 없어요. 최대형 증인, 네, 마무리 발언 해주세요.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자당 출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힘당의 모체가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성역 없이 의기와 패기를 가지고 그 국정농단 사태에 열성을 다해서 진실을 파헤쳐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패기와 열기를 우리 국힘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부정부패 혐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최일선에 서셨던 두 검사분 중에 한 분은 대통령이 되셨고 한 분은 여당의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힘당 여러분들께서 노여움을 거둬주시고 이것을 성역 없이 이 사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조배수 의원께서 존경하는 제가 분이신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국힘당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예수께서 질책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을 질책하고 옳은 길로 인도했고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은 헤롯 임금이 자기 제수 씨와 동거하는 것을 참다 못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목이 잘라서 순교를 한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제가 품지 못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진정한 목회자는 그 범죄 혐의를 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서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이렇게 의로 제가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